Don't go in cycles. All right, I'll be back then. GG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엘렌의 가족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천정의 등은 꺼져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구석은 전혀 없다. Sure. 손님들을 위해 등이 켜졌다. 그제서야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사람들. 장바온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남은 빈 봉투를 접고 있는 니콜스 부부와 엘렌이다. 한 번도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엘렌 가족. 이 가족이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 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니콜스 씨는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이 그만 집을 지나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곧 알아채고 지팡이로 더듬으며 다시 집을 찾아간다. 다만 조금 더딜 뿐 마치 자로 잔 듯 정확하다. 아. 그의 집엔 큰아들을 뺀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둘째 마크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들을 일일이 읽어가며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컨택트렌즈에 두툼한 안경까지 쓰긴 했지만 마크는 다섯 식구 중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다. 엘렌과 세라는 물론이고 광고 잡지를 받아든 엄마까지. 마크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니콜스 씨.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닦은 것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 본 적이 없다. 이들의 일상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실수로 떨어뜨려 굴러가버린 사과 하나를 줍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린다. 눈앞에 있는 것도 바로 집을 수 없고 몇 번씩 헛손질을 해야 겨우 잡을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때론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다. 이런 시각장애를 가진 니콜스 부부는 4명의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했다. 네 아이 모두 자신들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니콜스 부부와 이남 이녀, 이 특별한 가족의 셋째 엘렌. 스페인어에도 능숙한 엘렌은 현재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다. 니콜스 부부와 이남 이녀, 이 집의 맞딸 노릇을 톡톡히 하는 엘렌은 83년 미국에 왔다.
입양 당시 4살, 엘렌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김광숙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작고 귀여운 꼬마였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엘렌은 일산에 있는 홀트를 통해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I was born in Korea in Seoul, and I lived there for almost four years. But there's one day that I remembered kind of well, and it sticks out in my mind, and it left an impression on me for a long time. And that was when one day I went to the supermarket with my mother, and you know, I thought it was just a normal day, just an ordinary day. But as it turned out, that day was the last time that I saw her, because she left me there, and she never came back to get me, to take me home with her. Oh, that's that green ketchup, the rainbow from Mars. Okay, and what's this?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니콜스 부부. Okay, where should I put this green ketchup? Save it for St. Patrick's Day. 두 사람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입양을 원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So how desperate that was that time? Desperate enough to go looking all over the place for calling up and asking people and writing letters and even going out of town to a meeting. Yeah, one time we went to a town to Philadelphia, an agency that dealt with Korean children also, but she wouldn't let us. And after it was over, she was really angry with us. And, you know, we told her, you knew we were blind. 입양을 위한 홈스터디 과정을 마친 후에야 부부는 첫째 킴을 입양할 수 있었다. 결혼 9년 만에 아이를 얻은 니콜스 부부는 한국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킴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줬다. 입양 당시 2살 반이었던 킴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니콜스 부부는 킴에게 빛을 찾아주려고 애썼고 몇 번의 수술을 거친 킴은 현재는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찾았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킴은 지난해 결혼해 지금은 분가해 멀리 살고 있다. 엘렌은 이따금씩 물건이나 사진을 눈에 가까이 대고 마치 눈에 넣기라도 할 것처럼 이리저리 들여다보곤 한다. 이렇게 하면 안개 같고 구름 같지만 어렴풋이 어떤 윤곽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very year, Ellen goes to the hospital for a regular checkup. How about now? Not really. Maybe. Now? 법정 실명 범죄에 속하는 엘렌에게 세상과 사물은 모두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다. 물체가 크고 아주 가까이 있어야 겨우 덩어리로 인식할 뿐 형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도 목소리로 구별할 뿐 형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엘렌이 아주 어릴 적부터 다닌 곳이지만 듣는 대답은 매년 같다. 아직 현대의학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Unfortunately, we don't feel that there i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optic nerves, because the nerves aren't healthy, there's unfortunately no good way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nerve since this was something she was born with. I wish there was something more we could do, and I hope someday with the technology we have now, maybe there would be, but I think it would be far off, and I think it's unlikely. 금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니콜스 씨의 발길이 다른 때보다 아주 바쁘다.
막내 세라가 돌아왔다. 세라는 주중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기숙사에서 있다가 금요일이면 집에 온다. 세라가 돌아오면서 식구들은 분주해지고 집안에도 활기가 돈다. Wait a minute, Sarah. Are you in the right chair? No, you're in the wrong chair, Sarah. Oh, hey. And your suitcase up. Oh, it's over by the end. Hi. Where are you? 세라보다 4살 위인 엘렌도 엄마도 포옹으로 세라를 맞는다. 매주 있는 일이지만 세라를 맞는 가족들의 표정은 순수한 기쁨과 반가움 그대로다. Different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정신지체에 중증 자폐증까지 있는 세라는 덩치 큰 아기다. 올해 18살이지만 지능은 겨우 두 살박이 수준이다. 입양 당시 한 살이었던 세라. 그러나 니콜스 부부에겐 세라 위에 다른 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세라는 시간이 지나도 말을 못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니콜스 부부에겐 세라 위에 다른 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And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he bottle, but she wouldn't switch off to another one, you know, so we could wash that one out. She did not want to drink out of another bottle. I thought you were going to take the tank with you anyway. Hi, Sarah. Aren't you going to take the tank back with you? What, Sarah? What you want, huh? Oh, want to go upstairs? 세라가 니콜스 씨를 앞세워 주방 쪽으로 간다. 니콜스 씨가 2층으로 가려 하자 세라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식탁에 찧는다. 말을 하지 못하는 세라의 의사 표시다. 침까지 발라가며 우는 신용을 한다.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애다. 결국 니콜스 씨가 지고 말았다. 세라가 음식을 먹는 동안 니콜스 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 뒤에 서서 뭔가 생각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이다. 그러나 지금 니콜스 씨는 세라가 계속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다 먹었는지 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있는 것이다. 눈이 아닌 귀로 세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일까. 세라는 종종 감정이 폭발한다.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두드리고 때때로 물건들을 여기저기 집어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라가 집어던진 숟가락이 바로 발밑에 떨어진 것을 알 리 없는 니콜스 씨는 한참이나 엉뚱한 곳을 더듬거린다. 이런 일은 꽤 자주 있는 일이다. No, I just love her all the time. I mean, there's no time when I don't love Sarah. I might become, my times might become hard or difficult and sometimes you become a little frustrated, but that doesn't mean you don't love somebody. And if your heart's right, Sarah. Baby, baby. 보통 사람들에게도 세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물며 앞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세라를 보살피는 일은 분명 버거운 숙제다. 입양 당시 한 살이던 세라가 이제 18살. 그러나 지난 1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세라는 지금 니콜스 가족의 유일한 걱정거리다. But you don't regret that having Sarah? No, no, there's no regrets. No. She's a person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just like any human being. And she deserves good treatment, and she deserves to be taken care of, and she deserves to be loved. I mean, not rejected or, you know. Just. 세라의 방. 세라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가족의 사랑만으로 세라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때때로 세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세라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가족들은 잘 알고 있다. As your MVP. 일요일이면 마크는 아버지 니콜스 씨와 함께 풋볼 중계를 보곤 한다. 아버지와 풋볼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간 적도 있었다. 니콜스 씨는 마크가 옆에서 해주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풋볼을 함께 즐겼다. 하지만 마크도 입양 당시는 앞을 못 보는 상태였다. 바로 수술을 받았고 성격이 쾌활한 마크는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마크. 마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Alright, let's get this big bag out of here first. It has like all these, like, it's got portion cookies in it, right? Yeah. Alright. It comes with onions, pepper steak, she told me. 마크는 현재 가족의 눈이 되어주고 있다.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점자가 아닌 일반 글씨로 쓰고 읽을 수 있는 마크. Get a giant to care that.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덜어 나눠 준다. Right, 지금 마크가 나눠주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Oh, okay.
Oh, you didn't give me any of that. 하지만 마크도 곧 독립할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김과 마크, 시력을 회복한 두 사람이 모두 떠나게 됐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그들이 집에 남아주길 원치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삶이 다소 불편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산 것은 태어나 불과 11개월. 그 후 22년을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마크는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에 가깝다. 마크는 요즘 음반 가게에서 일한다. 한국인임을 부정하진 않지만 마크에게 한국은 태어나 기억도 할 수 없는 유년 시절을 잠시 보낸 곳에 불과하다. You don't like Korean culture? Wouldn't necessarily that, you know, say I don't like it, but I wouldn't, you know, as I said, I'm not going to go out of my way. Just for the fact, you know, I'm an American, I'm going to act as an American. From now on. Oh yeah. But you pretty much have an idea about, you know, how the motherland look like, you know, what are the cultures are, you know? I've seen a little bit of it, like shots on TV, on the second week, obviously. You're look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Oh, I'm just browsing next. Okay, if you need any help, be sure to let me know. You know, abandoned. Kim was left at a police station, but he was a baby, and Sarah was left at a train station, and she was a baby, and Mark was left, you know, his mother. She was born in the hospital. His mother just left him. But Ellen was older, and they took her to the market, and they left her. And, you know, people found her. She was... She was walking around crying. She probably didn't know where her mother was. And after that happened to her, I mean, they took her to the orphanage, but Ellen was always afraid when she was little to be left any place. 우리 사회에선 장애 아들을 키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서일까.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버려진 이 땅의 아이들을 받아들인 니콜스 부부는 28년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헌신해왔다. 어느 집이나 이른 아침 풍경은 비슷하다. 니콜스 씨도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며 출근을 서두른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은 눈과 같다. 모든 것을 손으로 더듬어 보고 느낀다. 집을 나선 니콜스 씨는 또다시 지팡이 하나에 몸을 맡기고 감각에 의지한다. 머릿속엔 일대의 지형지물과 거리가 지도처럼 그려진다. 집에서 200여 미터나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익숙하게 찾아간다.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걸어간다. Oh, 버스로 15분을 가면 니콜스 씨를 볼티모어에 살게 했고 그래서 네 명의 아이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그의 직장이 나온다. 모니터가 늘 꺼져 있는 니콜스 씨의 컴퓨터. 볼 수도 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볼티모어시 사회보장국에서 33년째 일하고 있는 그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
앞도 보지 못하는 네 아이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니콜스 씨는 60이 된 지금도 일을 한다. 은퇴할 시기가 지났지만 아직은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If Alan decides to go back to school, or Mark wants to go to school, or that's the reason I want to continue for a while yet. Mm-hmm. 집안일은 여자들의 손을 거치기 마련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욕실. 그러나 볼 수 없어서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엔 미처 손이 가지 못하고 있다. 세탁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니콜스 부인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으면서 흰옷과 색깔옷을 정확하게 구분해냈다. I'm just wondering how you purify all these. This is white. I know it's white. Jen always remember all the t-shirts, I mean the sweatshirts that are white. I don't always remember all those that are white. I mean, pretty much remember them, but not always. So I probably did get them mixed up sometimes. This is our, we call this our pantry cupboard. We keep all kinds of like seasonings, cooking products, baking products. Let's see. These are our dishes, like we use every day. Cups and bowls and plates.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은 모두 외워버린다. 넣어둔 자리와 모양을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서랍 속에는 할인 쿠폰까지 보인다. 그러나 외출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장 보러 가는 일은 시각장애인들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다. Okay, now we're coming to the cheese. So 이 수고로운 장보기를 이웃들이 돕는다. Okay, it's all over this other side. The other, yeah, straight back. Okay, that's one day. 이렇게 눈이 돼주는 이웃들.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선진국에선 돕는 이도 도움을 받는 이도 자연스럽고 당당하다. 볼 수 없는 삶.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어두운 구석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닌 니콜스 씨. 그의 이런 표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음한음 정성스럽게 마음의 눈으로 그려내는 음악.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치는 화음은 비록 음이 틀려도 무엇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자폐증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세라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인다. 세라의 상태가 안정적이란 의미다. This is the other side of Sarah. She likes to play sometimes. 지금은 가족들과 간혹 장난도 치고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지만 가족들이 세라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No, I'm not going out. If I was going out, I would have told you.
Well, see, Sarah's autistic, and that means she does a lot of self-stimulating activity. So, yeah, I guess that's part of it. She likes being hugged, too, huh? Well, when she wants it. See, only when she's ready. Only when she's ready for it. Now, when she first came, she didn't like it at all. Oh, I see. It took a while for her to get to even to that stage. Hey. 주변의 관심과 사랑에 예민한 세라는 가족들과 부비고 껴안는 걸 좋아한다. 이들만의 사랑의 소통을 확인하는 방식인지도 모른다. Sarah's very special to me. Even though some people might say, oh, you know, she's not a regular, she's not a normal 여동생. You can't do things with her that you would normally do, you know, that sisters normally do. But I recognize that, but at the same time, like, there's such a special bond between us. 저는 세라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And she's just very close to my heart. Even though we can't tell each other things and, you know, tell jokes to each other and go places and do things. Monitor상의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앞이 보이지 않은 엘렌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Just copying down some important information that I need from the book, and then I can go over and read what I have. 세라는 곧잘 엘렌을 방해하지만 엘렌은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다. 특별한 자매다. Sarah가 주말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월요일 아침. Sarah는 울고 가족들도 보낼 준비를 서두른다. Sarah는 짧은 이별이지만 섭섭하고 침울한 아침. 모두들 말이 없다. Okay, there you go, Sarah. Sarah. Bye, Tina. Morning, Miss Nicole. Morning. Bye. Hi, Sarah. Come on, girl. Go. Oh. Bye, Sarah. Have a good week, Miss Nicole. See you Friday. Yeah, you too. Mengin 학교로 가는 버스 안. 세라도 조용하다.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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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 세라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12년. 그동안 세라는 이곳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훈련을 받아왔다.
75년에 제정된 뒤 몇 차례 수정된 미 연방법의 장애인 교육법은 모든 아동들이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충분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교육비는 물론 전액 무료다. 이곳에선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세라와 같은 환자들이 양치질 같은 간단한 일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She has progressed and she's now toilet trained. When she came here, she was in diapers. She now will walk to the bathroom when she has to go. She's made progress in her feeding skills. She can self-feed when she chooses to. And cup drinking. And if she's emotionally upset, she's not going to be working. And for Sarah, she's going to need a lot of care. Object. 시각장애 자폐증까지 있는 세라는 올해 들어 다시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88년 이곳에 와 12년이 된 세라의 파일. 세라는 18살 어린 인생의 3분의 2를 이곳에서 보냈다. 세라에게 과연 희망은 있을까? 화요일은 엘렌이 한국인 교회에 가는 날이다. 말을 못하는 농아 청년이 엘렌과 교회에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보지 못하는 엘렌 엄마의 손을 잡아 인사를 한다. Are you going with Ellen? 청년은 엘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엘렌은 청년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는 이와 들을 수 없는 이가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수화하는 손을 만져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다. 청년은 엘렌의 눈이 돼주고 엘렌은 청년의 말벗이 돼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그러나 엘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은 늘 위험천만이다. 자칫 주의를 놓치면 길을 잃고 헤매곤 한다. 이곳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국 교회.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게 스나비쉬, right? 스나비쉬? This is 스나비쉬? From your shoulder. 조금씩 부족하지만 서로를 채워주며 힘을 얻는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왔던 94년,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몰랐던 엘렌은 못내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Like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엘렌이 선택한 곳이었다. 최근 한국어 공부도 시작한 엘렌은 이젠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한국인들 속에서 비로소 조국과 동포의 따뜻함을 느낀다. 볼 수 없는 이들은 대신 소리에 민감하다. 좁은 집안이지만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각자의 자리가 따로 있다. 맹인 가수 보첼리의 노래는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곡이다.
둘째 마크의 방. 직장에서 승진한 둘째 마크가 집에서 독립해 나갔다. 이제 마크도 23살. 물론 독립할 나이도 됐지만 그동안 가족들의 눈이 되어주었던 마크의 분가는 가족들에겐 작은 위기였다. That's the Christmas ball. We used to have the big soccer days. Like every Saturday, we'd be on the field, like. Or my parents would be at the soccer games from like the afternoon till the nighttime, because they stayed for all three of our games. So we would usually have breakfast, lunch, and dinner on the field. So. 든 자리는 표시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나는 법이었다. 엘렌은 방에서 주워든 마크의 사진을 오랫동안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Are you sure he's mine? I can't see it very well. I can't distinguish it very well. 사실 엘렌은 오빠인 마크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마크가 떠나고 우편물은 쌓여만 갔다. 당장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어 엘렌이 우편물을 들고 밝은 창가로 가서 읽어보려 애를 쓴다. 마크의 빈자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엘렌과 엄마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엘렌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한복을 맞추러 온 것이다. 보지 못하는 엘렌과 엄마에겐 손이 눈이다. 옷감을 만져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아이들처럼 즐거워 보인다. Yeah, this is pretty. 모든 색깔이 검정과 흰색으로만 보인다는 엘렌은 빨간 치마에 파란 저고리를 선택했다. Red and navy가 가장 무난해요. Navy요? Navy. What about red the navy color? Navy. Dark blue. No, it's just too dark. I don't want something dark. If it's a bright blue, yeah. Okay, red and. Okay. But not dark blue. 비록 볼 수 없어도 색에 대한 개념은 확실한 엘렌과 엄마는 옷 색깔을 고르는데 꽤 오랫동안 고심했다. You have like pearl over here. Yeah, that's pearl, and this is like. This one's pretty too. I like red. Oh, you like red? I know I like red. Yes, this is red. 엘렌의 엄마는 빨간색으로 결정했다. 색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이들의 방식으로 사물과 세상을 느끼는 것이다. 마크가 독립해 나간 뒤 볼티모어에 눈이 많이 온 1월 어느 날.
모두들 나와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느라 부산스럽지만 엘렌네 식구들은 아무도 눈을 치우러 나오지 않았다. 마크가 주로 하던 일들이다. 눈이 많이 왔던 이날은 엘렌의 21번째 생일이었다. 진짜 생일이 아닌 입양 당시 기록에 있던 날짜다. 17년 전 입양 온 지 한 달 만에 네 번째 생일을 맞았던 엘렌. 가족들은 그 시절 엘렌이 하자고 조르던 놀이를 기억하고 있다. 아부바. Oh yeah. That's right. You know the word abuba. Like piggyback. Yeah, Ellen always wanted abuba. She came. Wasn't it like every day when you came home from work? You would go upstairs and change your clothes. Oh. And then when you were going to come downstairs, I would get abuba. Oh. Oh, I'd forgotten that. I will go down the stairs. I remember. Oh. That was a long time ago. I think in the 14 hours, what difference? Yeah? I think it's 14 hours just live. Wow.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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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엘렌의 생일날 완성된 한복이 배달됐다. 니콜스 씨도 눈 대신 손으로 한복을 본다. 아름다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Is yours the same, Ellen? Basically, but just different design and stuff. Yeah. Very nice. What? Is it accessory? Oh.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했던 한복을 갖게 된 엘렌의 목소리가 들떠 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뻐요. It's very beautiful. Oh, can you take a picture of Oma and? No. Thank you. 아, 엘렌의 21번째 생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엘렌은 만 21살이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만 21살이 넘어야만 자신의 입양을 주선한 입양기관에 있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되기 전 자신의 과거에 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풀러가는 길. 마음은 바쁘지만 처음 와보는 낯선 곳에서 초인종을 찾는 일도 엘렌에겐 쉽지 않다. Hello. Hi. Mary Ellen knows that you're here. She'll be right with you. Okay, thank you. Okay. Just wait out here? Yes. Okay. Okay. 17년 전 한국의 홀트를 통해 엘렌을 소개해준 입양기관이다. 지금도 입양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한국 아이들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생모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낳아주신 생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혹시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었을까? 엘렌은 궁금한 것들이 많다. I think the most interesting file would be to see
more information about my biological family and a little bit more about my history, maybe. Because everything in adoption is confidential. It's a counseling session. Oh, I se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ersonal things. Oh, I see. So, and it's what we call a pre-search interview to kind of talk about preparing someone for that experience and what might happen and, you know, how she's feeling about it.본인의 동의하에 공개된 엘렌의 기록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 1년 번호 찍힌 팻말을 든 흑백 사진 속의 엘렌의 한국 이름은 김광숙. 83년 2월 경기도 일산의 시장에서 엄마를 잃고 헤매다 발견돼 홀트의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활달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을 잘하며 기억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 다정다감하고 안기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생모나 자신의 입양 전 과거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었다. 엘렌이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는 것은 엘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것이다. 생모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일부가 비인 듯한 느낌이었다는 엘렌. I think Satan would place these thoughts in my mind. You know, he would make me think, well, your own biological mother didn't even love you, so why do you think that other people would want to love you? You know, and that would make me feel really, really sad.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I don't feel those feelings of bitterness anymore, because that is healed. But I'm really interested in knowing who you are and just finding you and just seeing who you are and getting to know you. 보이지 않는 삶에도 추억은 있다. 지팡이로 더듬어 다닌 길이지만 집 근처 이 길엔 니콜스 부부와 네 아이들, 엘렌 가족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Well, this is where I get off the bus every day coming from work. Kim or Mark or both of them were in Boy Scouts or they were Cub Scouts when we walked home at night. And there was one when Ellen first came. Remember this Ellen when there was a dog? You were scared. We had to pick you up and carry you for a ways. When it's holding the cane. 니콜스 부부와 네 명의 한국 아이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족이 된 사람들.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not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child. You know, I'll love you if you do well perform. Yeah, if you're, yeah. If you're a good boy, I'll love you. Whatever you can from all of that. And there's a lot that you can get from, relating, you know, talking about children as we have from holding your children. Yeah. Feeling them, you know, listening. Oh man, Appa, I love you so much, and it's so hard to express. My gratitude for all you've done for me, and just your deep love. Sometimes I feel like I don't deserve it, and you know, there's no way that I could have earned it, but I just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I love you so much, and I'm so proud to be your daughter, and I'm so
again, I'm so thankful for your love, and you make me feel so special and so loved. I 땅에서 버림받은 네 명의 한국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28년을 살아온 니콜스 부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웃이다. 엘렌 가족이 나누는 사랑과 헌신은 향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미국 볼티모어의 작은 마을. 우리는 8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8년 전 그 길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Hello. Hello. Hello, Mr. Nichols. Hello. I'm Mr. Jung from KBS. Oh, yeah. Yeah, do you remember me? Yeah. Remember our voice? Oh, yeah. Yeah. Glad yeah, to see you again. Yeah, good to see you. Mr. Lee? Mr. Jung. Mr. Jung. How are you? Hi. You still remember my voice? Yeah, I do. How you doing?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How you doing? Oh my goodness, I'm so surprised to see you. It's good to see you. Dear, how many years passed? I think it's been 8 years. Yeah, 8 years. 8 years. So many years passed, huh? Right. Bye-bye. Come on in. Okay, okay. Thank you. Oh my goodness, I'm glad to see both of you. Oh. And let me see. 볼티모어에서 차로 4시간 떨어져 있는 뉴욕. 우리는 니콜스 씨의 딸 엘렌을 만나기 위해 맨하탄을 찾았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은 엘렌. 그녀는 이곳 맨하탄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엘렌은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아유, 정 PD님? Yeah, do you still remember our voice?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이에요. 엘렌. 아이 낳았다면서요? 예예예. 네. 몇 살이에요 아이? 아이가 세 살이에요. 아, 세 살. 엘렌은 시각장애인이다. 8년 전처럼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다. 맨하탄에 있는 한 대학의 컴퓨터 강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엘렌은 이곳 뉴욕에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풀타임 잡 준비하러 하는 거예요. 어떤 잡? Hopefully like the government job. I don't know, we'll see. 4년 전, 엘렌은 볼티모어의 집을 떠나 지금은 이곳 뉴욕에 살고 있다. 모든 풍경이 어둠으로 보인다는 엘렌. 뉴욕에서 그녀의 삶은 위태로워 보였다.
김광숙, 엘렌의 한국 이름이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이미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다. 1984년 일산의 시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그녀는 곧 복지단체로 옮겨졌고 미국 볼티모어의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니콜스 부부의 보살핌 아래 엘렌은 성인이 됐다. 8년 전, 우리가 엘렌을 만나기 위해 이곳 볼티모어를 찾았을 때 이들의 모습은 놀라웠다. 어둠 속에서 가족들은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집안의 어둠에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거기에 20살 엘렌이 있었다. 엘렌의 가족들은 모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집안의 TV는 항상 꺼져 있었고 모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엘렌의 가족들은 나름의 규칙과 방식에 따라 별탈 없이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들은 눈 대신 꼼꼼한 손길로 집안 구석구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니콜스 부인이 뭔가를 떨어뜨렸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울 수 있었다. 가끔은 코앞에 있는 것조차 찾지 못할 때도 있다. 막내딸 세라가 던져버린 숟가락을 찾기 위해 니콜스 씨는 한참이나 바닥을 훑고 또 훑는다. 30여 년 전부터 니콜스 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Yeah, these are each of our children. 1, 2, 3, 4. Their names are Kim, Mark, Ellen, and Sarah. And they are all adopted from Korea. They're all grown now. 그들은 모두 입양될 당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니콜스 부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는 가진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래서 니콜스 가족이 탄생했다. Well, Kim particularly, that's right. He's called me Abba, you know, the Korean word for Ellen did too. Or, yeah, that's right, Ellen. That's right, Ellen did too. A great feeling to finally know that we're, you know, able to be a father and have, you know, kind of influence on children that. Try to have the kind of influence on children that fathers should have. You know. 니콜스 부부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길렀다. 입양 직후부터 아이들 모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눈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 그 결과 첫째 아들 킴과 둘째 아들 마크는 완전하진 않지만 앞을 볼 수 있게 됐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볼티모어 니콜스 가족의 집. Mm. 이제는 니콜스 부부 둘만이 살고 있었다. Oh, I'm sorry. What did I do? Oh, I didn't know you were there. Ah! Down the stairs. Oh. 아이들이 떠나 적막해진 집. 그러나 니콜스 부부에게는 그들이 남겨놓고 간 추억이 남아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거실의 한쪽에 아이들의 사진을 장식해놓았다. 아이 때부터 최근 모습까지. 엘렌의 새 가족 사진도 놓여있다. 니콜스 씨가 큰아들 킴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참을 헤매다 간신히 사진을 찾았다. 32년 전 이들이 처음으로 입양해 이제는 조금이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된 킴. 그에게 한국은 지우고 싶은 두려운 기억이다. He was, you know, he would cry a lot because things were different. But then, after a while, he got to the point where he would hide behind one of us if a Korean person came in the house, because he had the fear that he was going to be taken back to Korea. And he would get upset and hide behind somebody, you know. 그는 8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취재진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안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사진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출가한 둘째 아들 마크. 그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로 시력의 일부를 되찾았다. 8년 전. 우리가 만난 마크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상태였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다는 그는 한 음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컨택트 렌즈에다 두꺼운 안경까지 써야 했지만 마크는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점자가 아닌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마크는 가족들의 눈이 되어주었다. 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자신의 우편물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우편물을 찾아 나눠주는 건 마크의 일이었다. 배달되어온 음식의 종류를 구별해 나눠주는 것도 마크의 몫이었다. 마크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나눠줬다. Usually, you know, yeah, more than half the time we're not even here for dinner, so. So whatever they need help, then yeah. Then Ellen's doing it. 어둠 속에 살던 가족들에게 마크의 손길은 밝은 빛과도 같았다. 8년 전 우리가 목격한 이 풍경은 니콜스 부부와
보이지 않는 자식들과 맺은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8년이 흐른 지금 집에는 니콜스 부부만 남아있다. 마크의 빈자리는 여기저기서 보였다. 마크가 떠난 후 우편물을 읽어주는 건 이웃들이다. It was convenient when they were here, but I mean, we also lived a lot of years before we had any children too. So, and then, as I say, a few years when they were little and weren't can be very much help anyway. 앞이 보이던 두 아들보다도 아버지 니콜스 씨가 떠나보내기 힘들었던 자식은 엘렌이었다. 엘렌이 결혼하던 그날, 아버지는 엘렌과 잊을 수 없는 춤을 추었다. Well, it was like kind of a transition, like I was turning her over. You know, I mean, daughter goes from her father's household and to that of her husband, her new husband. Couldn't see her, of course, but I could touch her, you know, with her wedding dress on and everything. It looked so nice. And she looked, you know. 자신의 가정을 가지길 원했던 엘렌은 그 꿈을 이뤘다. 2004년 남편 피터와 결혼한 엘렌은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소리와 손길만으로도 엘렌은 아이를 잘 돌보고 있었다. 아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아나온 방울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I don't know, spending time with my child and you know watching him grow and develop. It's really amazing. It's really, you know, awesome, indescribable. Give you a lot of pressure and responsibility too, oh, right? Yeah, yeah. Definitely. It's kind of scary. 제법 엄마 티가 나는 엘렌. 그녀 역시 부모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볼티모어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I don't tell you this enough, but I love you. I love you very much. And you're very special to me, and I appreciate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me, and I really respect you.
금요일 저녁. 니콜스 부부가 막내딸 세라를 기다리고 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주중에는 기숙학교에 가 있는 세라는 금요일이면 집으로 돌아온다. Yeah, I have on a pink sweatsuit. And she has a pink turtleneck. Yeah, well. I couldn't push her in anymore, but she's up pretty well up against the table anyway. All right, Sarah, we're gonna get you some. 세라가 돌아오자 니콜스 부부에게도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84년에 입양한 막내딸 세라는 시각장애 외에도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8년 전, 우리가 만난 세라는 17살이었다. 하지만 세라의 지능은 입양되었던 두 살에 머물러 있었다. 세라는 덩치 큰 아기였다. 그리고 공격적이었다. 한번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 일쑤였다. 이들 맹인 가족들이 세라를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다. 니콜스 부인이 세라가 있는 볼티모어 데이케어 센터를 찾았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세라. 세라는 어느덧 25살 숙녀가 되었다. 하지만 세라에게 8년의 세월은 매우 더디게 흐른 듯했다. 미국 교사들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세라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콜스 씨가 세라의 입양 당시 사진을 찾아 보여주겠다고 했다. 미국 도착 당시 만들어진 세라의 시민권. 세라의 한 살 무렵 모습. 이때만 해도 세라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Well, I mean, the thing that was difficult was that she wouldn't respond to any kind of affection. She didn't want to be held or
anything like that. So yeah, that was. That was from her autism. Yeah. She couldn't. Yeah. So I mean that. Yeah, that was. She didn't want us to touch her, hold her. That was very difficult. And at first, she only wanted the bottle that she brought from Korea. So we had to wash it out and let her have the bottle. After a while, she started drinking out of other bottles. Let me tell you, come to the church of the Reach the Red Zone. 8년 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세라와 소통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매일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일상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라. 니콜스 씨는 기다렸다. 그는 세라와 함께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8년 사이 세라는 이곳 볼티모어의 맹학교를 수료했다고 한다.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년이 된 세라의 졸업을 축하했다. For somebody like Sarah, who is not going to graduate with a regular high school diploma, she had what they call a certificate because she couldn't, you know, learn regular academic subjects. 가족의 노력으로 세라는 8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Okay, Sarah. 아버지 니콜스 씨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세라의 식사를 챙기고 있다. 세라가 가장 좋아한다는 마카로니 치즈. 그는 20년 넘게 반복된 정확한 움직임으로 음식을 담아낸다. 모든 걸 소리로 판단해야 하지만 아버지의 움직임에는 실수가 없다. 그래도 보기 좋게 옮겨 담았다. 아버지 니콜스 씨가 세라에게 20년 넘게 가르쳐온 한 가지. 바로 식사 기도다. God our Father, God our Father, once again, we will ask your blessing, we will ask your blessing, Amen, Amen. The time is 6:16. 놀랍게도 세라가 정확히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이것만은 세라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다는 니콜스 씨. 7:36. 집에 오면 세라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기저귀를 쓴다. 마음이 편해져서다. 그 뒤치다거리는 모두 아버지 니콜스 씨 몫이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버리는 것까지. 세라를 입양한 지 25년. 지겨울 법도 한데 그는 싫은 내색 하나 보이지 않는다.
Is it difficult for you to change the diaper of the Sarah's diaper? Is it difficult? Yeah. No. No. Huh? How long have you? I have a lot of practice. How long have you been changing diapers?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exactly. I don't know if I don't remember if I did it at first or not, but I've had a lot of practice because Mary has, you know, other work to do, and of course there's been times I've been here with her by myself and had to, so. So you've been practicing. So I've had a lot of practice. Be as fast as I can. Look at the whole screen all at once. I have to scroll down. 세라의 기분이 좋다. Yeah. 세라의 기분은 니콜스 부부에게로 전염된다. Yeah.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버린 지금 니콜스 부부에게 세라는 더 많은 행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5년 전, 니콜스 부부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세라의 한국 이름은 신강미. 신강미는 1982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2시 30분경 젖병과 함께 발견되었다. 슬픈 과거를 가진 신강미는 이곳 미국 볼티모어에서 아버지 니콜스 씨를 만나 세라 니콜스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른 새벽. 니콜스 부인은 아침 준비로 분주하다. Mrs. Nichols. Yeah. Any fun of the light bulbs? Oh, the light. Yeah. Sorry about that. No problem.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부인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니콜스 씨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자로 잰 듯 정확히 출근길을 짚어가는 니콜스 씨. 그는 40여 년간 이 길을 매일같이 걸었다. 아이들을 처음 입양해 집으로 데려올 때도 니콜스 씨는 이 길을 걸어 데려왔다. 아이들 일이라면 무엇 하나 잊지 않는 니콜스 씨. Kim was Kim Jong-kwan, Mark was Kang Tae-gul, Ellen was Kim Kwang-suk, and Sarah was Shin Kang-mi. That was such a good memory, sir. And Kamsahamnida, Yoseo, what else? Let's go big in. Oma, Abba, let's see. 니콜스 씨가 일하는 곳은 미국 사회보장국. 그는 연방공무원이다. 42년간 줄곧 이곳에서만 일해서 모든 길을 꿰뚫고 있다. 이 일자리는 니콜스 씨에게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곳에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서류도 찾을 수 있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그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만 젊은 시절 이 일을 찾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Like the adoption process, it took me some effort to try to be employed as an actuary. I went through several job interviews and as an undergraduate and in graduate school and betwee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니콜스 씨. 그가 걸어온 아버지의 길, 남편의 길에는 이곳 42년의 직장 생활이 있었다. So there'll be a rash of retirement. You know, it's been a long time. It'll be almost 42 years at the time. So it's a long time to be in the same place. It's pretty rare anymore that anybody does that, but it's going to be a hard thing. But yet, as I say, I believe it's time. 이제 올로지 콜스를 소개하는데요. 올로지 콜스 부분은 시각장애인 한국인 시각장애인 예비를 입양해서 You adopted for 오늘 이 자리까지 that from Baltimore you came all the way 올로지 콜스 선생님 오시고 풍요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인 행사장. 이곳에 니콜스 씨가 초대됐다. 니콜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한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And this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Bible says that those of us who are Christi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I appreciate being associated. 이 특별한 아버지가 걸어온 사랑의 실천이 이곳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미랄과 같이 훌륭한 단체와 제가 연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넷째 주 볼티모어에 때이른 눈이 내린다.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능숙하다. 구석진 곳에 놓여 있어도 어떤 양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내는 니콜스 부인. 칠면조는 몇 가지나 되는 양념 옷을 입고 손님들을 기다린다. 늦은 밤, 니콜스 부부가 어디론가 향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볼티모어역. 나란히 앉아서 익숙한 목소리를 찾아 귀를 기울이는 부부. 엘렌 식구가 곧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 아이들이 올 때면 부부는 마냥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다. 드디어 엘렌 가족이 도착했다. 니콜스 부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 바로 벤자민이다. 니콜스 씨의 손이 손자 벤자민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다. 눈 대신 손으로 손자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Can you tell who's look after? Can you tell the who he looks like? Can you tell, Mr. Well, Nami? Yes, kind of a. He says, somewhat of a Korean type, you know, kind of a yeah. Kind you sure? A, kind of a round face. Uh-huh. I mean, I don't know what Peter looks like, so I can't say. Peter's face. Yeah, no, I never have. So I don't know. I didn't have. So, you know, I don't know. Oh.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새라도 돌아왔다. Hi, Sarah. Hi, Sarah. 오랜만에 만나는 엘렌과 세라. 엘렌은 오랜만에 만난 세라가 손톱에 멋을 부린 것을 알아차렸다. 아들에게 이모의 손톱 색깔을 물어본다. What color? Pink. Oh, that's nice. 8년 전 이 두 자매는 언어가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로 통하고 있었다.
Sing, baby. Yeah. Yeah. Sing more. God our Father. Y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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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wa. Go ahead. Yawa, we were born. Good girl. Yeah. Macaroni and cheese? Mmm. 많이 먹어. Okay.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세라에게 엘렌은 특별한 언니였다. 니콜스 가족으로 맺어진 이들 자매의 특별한 인연. 시간은 흘렀지만 그 인연은 계속된다. 오. Well, she's always been a very pretty girl, you know. Nice hair, nice smile, and teeth, and you know, skin. she used to be very petite, and yeah, she's very fun. Laughing a lot and playing, talking. Want to see Sarah's dress, Peter? 니콜스 부인과 엘렌이 세라의 크리스마스 파티 옷을 준비 중이다. This one is Sarah's dress. Oh yeah. 색깔을 구별하는 일은 사위의 몫이다. This is the one that's your Christmas party next week. It's sparkly. Yeah, sparkly. Oh yeah, that's the one, sparkly. Yeah? Yeah, sparkle. 세라가 새 옷 자태를 선보였다. I got Jesus dirty one. 세라에게 옷이 잘 맞는지 궁금한 가족들. Is it too long? Kind of short. Yeah. Oh, it's short. Fit her? Yeah, fits her. Yeah.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잠깐 시간이 멈춘 듯한 세라. You better hurry up and take her picture. She's not too pale. 세라도 엄마가 골라준 크리스마스 파티 옷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Okay. You're gonna go put your clothes back on? Okay, Sarah. Okay, Sarah, you're gonna go back up and change your clothes again. Oh, they have shredded beef enchiladas. Shredded what? I didn't see that one earlier either. Chicken enchiladas for Stouffer's also. Oh. Is it chicken pot pie?추수 감사절 막바지 장보기.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사위 피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다. 5시간 만에 잘 구워진 칠면조. 아버지 니콜스 씨는 마냥 흐뭇하다. 사위 피터가 상을 차리는 걸 돕는 사이 니콜스 씨는 둘째 아들 마크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시카고에서 음향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는 전화 통화로 명절 인사를 대신한다. I didn't run upstairs to the girls' room. Can I do anything? We have here, Ellen. Well, Mary's here, of course. Made this fine meal that we had today. Also, Ellen, Peter, and Benjamin, and Sarah, and no circus performances today, so he gets to enjoy Thanksgiving dinner.
눈이 보이지 않는 니콜스 가족이 공들여 마련한 만찬이다. 넉넉한 감사의 만찬이 시작됐다. 이 풍요로운 감사의 저녁을 즐기기엔 3살 되기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린가 보다.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이제 아이들은 다 자랐고 1년에 한두 차례 특별한 날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날의 만찬은 밤늦도록 계속됐다. 세라의 얼굴이 어둡다. 엘렌의 표정도 굳어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세라도 엘렌 가족도 돌아갈 시간이다. 세라는 떠날 때가 된 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 둘만 지내게 될 니콜스 부부는 세라를 보내기가 더욱 아쉬워 보인다. 세라가 어릴 때부터 손에서 떼지 않았다는 담요를 쥐고 가족들과 작별을 기다린다. 기숙사 학교로 돌아가는 세라. 세라는 담요를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 25년간 세라가 맺어온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나 보다. 니콜스 씨가 40년간 걸어왔던 집 앞 길. 오늘은 교회를 다녀온 부부가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2 sons have good jobs and her daughter's raising her son. Well. Every time they leave, we really miss them. Yeah, we don't see them enough. Group home. 시각장애라는 큰 짐을 지고 앞을 보지 못했던 내 한국 아이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키워낸 니콜스 부부. 무엇이 그들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을까? Probably always improve, but I mean, love is not based on performance. That's what we're
we believe in an unconditional love. Not, you know, if you do the right thing, then I'll love you. But no, if you, no matter what you do, we still love you. And you can always come back here. You can always come to us for help. You know, we're here. A father is supposed to, I mean, obviously, we're not God, and we have all of our imperfections and all of that, but we are,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model somebody who is a provider. December 초. 우리는 8년 만에 이곳 볼티모어를 찾아와 열흘을 보냈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미스터 니콜스. Hi. Yeah, they told me you were out here. Well,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yeah, good to see you again, and hope to see you again sometime again, either here or maybe in Korea, who knows. Okay, well, have a good trip. Okay. Ellen, Sarah, Kim, Mark, 그리고 니콜스 부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보았다.